안녕하세요, 무라메필입니다.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저희 해랑이를 데리고 왔는데요. 지금 쓰고 있는 가발이 맥컬리 가발이에요. 제가 주문해 놓은 가발들이 배송에 올 것이 지금 몇 박스가 있는데 그중에 맥컬리 가발 선주문 한 것도 한 세 박스인가 와야 돼요. 근데 가장 최근에 그 선주문하고 나머지 수량을 지난번에 블룸의 가발 일반 판매했던 것처럼 맥컬리 가발도 제가 주문 안 했던 디자인이 선착순 판매로 소량 판매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얼른 주문했습니다. 규정이 뭘래요? 그래서 뉴딩이 가발은 마르니까 맥컬리에서는 M사이즈, 스딩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이즈인데요. M사이즈 가발로만 주문을 했답니다. 그래서 아마 여유롭게 메일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자, 지금부터 그 가발들 개봉해보겠습니다. 짜잔! 맥컬리 가발! 어? 이거 뭐지? 와, 초콜릿 들었어요. 맥컬리 가발 M사이즈라고 적혀있는 플라스틱 포장 케이스입니다. 항상 이렇게 따로 포장 케이스를 주시더라고요. 아마 포장을 한 상태로 나오면 부피가 더 많이 커져서 이렇게 포장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오랜만에 8인치 가발을 잔뜩 봤더니 굉장히 크기가 크네요. 큰일 났다. 가발 디자인이 안 써있어요.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잠깐만.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. 요거는 파란색 별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왜 붙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아마 뭔가 구분을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요. 열어보겠습니다. 8-9인치 가발이다 보니까 요 머리 크기만 봤을 때도 거의 주먹만 해요. 물론 제 주먹이 작은 걸 수도 있습니다. 앞머리가 없고 이렇게 물결펌이 들어가 있는 어깨 정도 길이의 가발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. 첫 번째 개봉했던 가발과 똑같은 머리에 앞머리가 이렇게 들어간 가발이에요. 사실 이번에 선주문한 디자인들은 제가 처음 주문해보는 거라서 머릿속에 디자인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. 앞머리만 다 달랐어. 처음에는 요 앞머리 스타일만 똑같이 색깔만 다르게 주문을 하려고 했었어요. 근데 왠지 그렇게 주문하면 효정이가 더 뭐라고 할 것 같아서 효정이는 항상 주문할 때마다 최대한 다양하게 주문하길 바라거든요. 그에 반해 저는 제가 원하는, 좋아하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컬러 비슷한 걸로 여러 개 주문하고 뭐 사이즈별로 다 하나씩 산다든가 이런 걸 선호하기 때문에 가발 주문할 때 간혹 다툽니다. 지금 저희 집에 8-9인치 가발이 가장 수량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는 8-9인치로 다 구매를 했어요. 마지막 세 번째 가발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? 뽕? 뽕 들어간 앞머리는 항상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. 포장하신 것도 굉장히 신경 써서 포장하신 것 같아요. 역시 뒤에 머리는 같은 스타일일 텐데 실제로 봤을 때 약간씩 펌의 그 느낌이 차이는 있긴 하네요. 요렇게. 그럼 이제 순서대로 씌워볼게요. 막간을 이용한 자랑. 이 메이크업 제가 한 거랍니다. 미아의 도움이 아주 조금? 아니 좀 많이 들어간 스딩이 메이크업이에요. 오랜만에 가발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, 그러고 보니 첫 번째 가발 색깔이 똑같군요. 아, 그렇구나. 이게 샴페인이었던가? 핑크, 샴페인 핑크였던가? 첫 번째 가발. 이거 새 거라서 실리콘 헤드 캡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. 같은 색깔 가발을 길이만 다른 걸로 씌워줬더니 방금 머리 자르고 나온 것 같지 않나요? 그 맥컬리 가발들은 드레스에도 어울리긴 하지만 특히나 요 어깨 길이 가발은 일반적인 원피스나 정장 종류 그런 거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하지만 스티니 옷이 없기 때문에 꼭 만들어야지 반성을 하면서 다음 가발 씌워보겠습니다. 요런 앞머리 스타일로 긴 머리는 샬리 윙이었죠? 요 디자인에서도 윙이 들어간 가발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굉장히 회색, 검은색 옷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요런 앞머리가 없었어서 갖고 싶었어요.
역시 인형은 멀어도 예쁩니다. 저희 집에 8-9인치 인형이요. MDD도 있고 아리안도 있는데요. 일단 MDD는 매장에 있고 지금 이곳은 저희 집에 촬영 공간을 마련했답니다. 그래서 배경이 생소하죠? 새로 만든 공간이에요. 근데 아리아는 지금 이 해랑이보다 훨씬 더 풍성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걸 꺼내놓을 엄두가 나지 않아요. 그래서 오늘의 가발 모델은 해랑이. 자, 이제 마지막 가발을 써봅시다. 실제로 봤을 때 저는 이 마지막 가발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. 색깔도 무난하게 많이 씌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컬러입니다. 좀 전 가발이 좀 더 새로운 디자인의 앞머리일 텐데 저는 이 스타일 앞머리가 더 마음에 들어요. 옆모습 봤을 때 뽕이 굉장히 살아있는 귀여워. 방금까지 앞머리에 그 그룹을 끼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앞머리. 이 컬러 진짜 봄에도 꽃무늬 원피스 이런 거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다 네 건 아니지만 제가 들고 있으려. 자, 오늘은 이렇게 맥컬리 가발 3종 개봉해 보았습니다. 다른 디자인으로 사보길 잘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요거는 제가 같은 색깔인 줄 모르고 길이만 다른 걸 샀어가지고 다른 색상을 살 걸 살짝 후회가 되긴 합니다. 이건 괜찮아요. 예쁘니까. 오늘 이렇게 가발 개봉해봤고요. 오랜만에 저희 해랑이한테도 예쁜 가발 씌워봤습니다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. 안녕.